겨울 낚시의 주인공 감성돔과 열기의 조가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낚시지수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물의 손맛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낚시지수 소개해드릴 텐데요. 날씨부터 알려드립니다. 전국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눈이나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월요일의 낚시지수입니다. 동해만 무난한 출조가 가능합니다. 서해안, 남해, 제주도 모두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 예상되는데요. 상세한 정보 서해안부터 알아봅니다. 모두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바람이 초속 13m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원만한 캐스팅이 어렵고요. 채비 관리도 쉽지 않겠습니다. 파고도 1m 이상으로 예상돼 갯바위 포인트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은도는 66cm의 돌돔이 잡혀 한동안 이슈를 몰고 다녔습니다. 아쉽게도 월요일은 초속 15m의 강풍이 예상돼 반드시 피해 주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4포인트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로 낚시가 힘들겠는데요. 거제도가 파고 0.7m에 바람 초속 10m로 그나마 무난하겠습니다. 월요일의 포인트 동해입니다. 4포인트 모두 바람이 약해 쾌적한 낚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동해로의 출조 추천드립니다. 소조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열기와 우럭의 조항이 기대되고요. 감성돔도 드문드문 보이겠습니다. 열기는 의외로 떠있는 경우가 많아 채비를 너무 내리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입니다. 3포인트 모두 바람이 강한데요. 서귀포가 그나마 파고가 나자 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조하신다면 캐스팅이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때는 뱅해돔도 괜찮지만 돌돔이 더 좋습니다. 돌돔은 들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물돌이 시간에 입질이 잦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한파 전 출조 풍성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